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머리서기 동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몸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이랑 어깨가 많이 타이트하시면 절대로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고 요가를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요가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 깍지를 껴주실 거고요. 양쪽 팔꿈치 내 어깨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발뒤꿈치 뒤로 보내주시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꼬리뼈를 살짝 아래쪽으로 말아주시면서 플랭크 포즈를 취해줍니다. 우선은 여기서 호흡하면서 복부를 당겨보실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더 바닥을 밀어내주시고요. 두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이어갑니다. 이제 두 발을 얼굴 가까이 한뼘 안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호흡하시면서 복부를 조여냅니다. 이제 두 무릎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더두 무릎을 높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더 복부랑 허벅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발짝 얼굴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엉덩이를 높게 들어주시고요. 다시 두발 뒤로 보내서 무릎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잠깐 아기 자세로 호흡을 고르고 가볼게요. 다시 기어가는 포즈에서 팔꿈치 내린 상태로 두손 깍지 끼고 두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여내 주시고 목에 긴장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두발 성큼성큼 얼굴 가까이 한 걸음 걸어와 주시고요.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두 무릎 들어서 엉덩이 높이 만들어주세요.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두손 깍지 끼고, 자, 어깨 아래 바로 팔꿈치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손바닥 넓게 벌려주시고 그 손바닥을 머리로 밀어낼 거예요. 근데 깍지가 절대 풀리시면 안 돼요. 자, 고개를 머리를 바닥에 대주시고 정수리 부분이 바닥에 살짝 닿은 상태로 뒤통수로 손바닥을 안쪽에서 밀어냅니다. 양쪽 팔꿈치를 잡았을 때 저처럼 두 손으로 팔이 잡히는 정도 거리로 두 폭을 만들어주시고요. 깍지 끼고 뒤통수로 손바닥 밀어내 주시고 엉덩이를 높이 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얼굴 가까이 발끝 가져와 주시고요. 무릎을 하나하나 떼서 복부 가까이 붙여냅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 주실 거고요. 목이랑 어깨 긴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시 꼭 내려와 주셔야 돼요.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유지하겠습니다. 호흡 고르게 이어가 주세요. 자, 천천히 발끝 하나하나 내려놔 주시고 잠깐 아기 자세를 취해 주세요. 괜찮으시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우리 두 다리를 위로 높게 뻗을 거예요. 팔과 팔 사이 간격 확인해 주시고요. 손바닥 머리로 밀어내 주시고 두 무릎을 높이 듭니다. 발끝 하나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발이 저절로 동시에 공중에서 바닥에서 떠오를 거예요. 두 다리 사이를 조여내시면서 두발 천천히 위로 천장향에 끌어올립니다. 꼭 모두 다 위로 강하게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서기가 되실 거예요. 처음엔 저도 잘안 됐거든요. 네, 꾸준히 단계별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꿈치 바닥 눌러내주시고 두 다리 사이 조이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더 조여낼 거예요.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바닥을 더 밀어내줍니다. 발끝 하나하나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려놓을 거예요. 엉덩이 뒤로 잠깐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충분한 호흡을 해주시고 상체 일으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벽이 있으시면 벽에 매트를 가져다가 각각에 붙여내주시고요. 손끝을 펼쳤을 때 벽에 살짝 달랑말랑한 거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머리서기 할 때처럼 갑니다. 자, 두 다리를 위로 뻗었을 때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에다 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두려움도 극복하기가 쉽고, 먼저는 벽에 댔을 때 그리고 두 다리 사이를 조여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코어를 조여내 주시고요. 자, 어깨 말리지 않게 어깨끝 더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발을 이렇게 저처럼 대고 계셔도 좋고요. 두 다리를 떨어뜨려 내면서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이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 어지럽거나 몸이 조금 이상하다, 자꾸 넘어진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도전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시간만 해주시고 차근차근 늘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